씨는 일본 사람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 사람 손이 나와서 민 거죠, 저를? 일본 사람이죠? 네, 일본 사람이에요. 야, 멋있어. 더 자세히 볼 일이 있나 봐요. 선글라스 쫙 벗는 거 보니까. 일주일을 너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로 일주일 같았고 1년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오늘 볼거리 확실하게 만들어드리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한간에 가장 네.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신정환, 강병규 벗겼다. 강병규 씨의 등장 모습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뒤에 네. 많은 기자분들과 많은 지금 프레스센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등장하시면 많은 플러시가 터질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주 화면 보시죠. 신정환이 한 번도 안 걸리면 한 번도 안 걸리면 비키니 수영복 내가 입는 하지만 한 번이라도 걸리면 네가 입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병원 구급다 원시인 구급다 인간 구급다 오 강경화 구급다 화장 구급다 왜 그러냐 화장 오 3 3 2 1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리모컨을 일단 레코드 하실 준비하십시오. 자, 레코드 네. 준비하시고 자. 자, 강병규 씨 어디세요? 나와! 나와! 계속 빨리 와요. 야, 이거 남자가 국민과 야, 까마귀 와! 와, 감사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 제가 그 여학교 주변에 주로 보이는 그런.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뽑기 아저씨. 아,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그렇죠. 지키는 자, 그럼 아, 마지막 공개를 해주실게요. 자, 갑시다. 자, 자, 자 약속 자, 지켜야 돼요? 큰 대자로 벌리세요, 큰 대자로. 나? 이렇게 안 그랬잖아. 이러지 마, 그럼 뭘 해요? 아, 이걸로. 이러기 뭐? 여기 아, 수영장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저 촬영을 하는데 누군가가 낮술을 마셨나 봐요. 난동. 자, 인사하세요. 인사. 첫 대면인데. 유민 씨잖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유민 씨잖아. 네. 처음 봤다면서요. 자, 빨리. 수라이 MC 경고. 제1대결. 위험한 초대. 신대발 무대포가 있는데요. 신대발 따발 무대포는 오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래? 네. 아 그리고 오늘 그 유민 씨에게 좀 당부의 말씀드린다면, 예. 아 유민 씨 시선이 계속 굉장히 화끈하게 하셔서 아주 평생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아 감사해요. 야 오늘 강병규를 일진 좋네요. 강병규 씨 아까 수영복 입은 모습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잊지 못해요. 네? 어떤 네. 점이 잊지 못해요? 네. 아,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어때요? 네? 아 멋있었어요. 아 멋있었어요. 아 제가 본 유미 씨는 네. 정말로 그 지금 굉장히 지금 스타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네. 스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겸손하시고. 있어요. 겸손하시고. 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언제 처음 한국에서 방송을 시작하신 거죠? 작년에... 공동 벌칙이야? 네, 작년에 12월. 얼음물. 작년 11월이요? 네.
작년. 근데 잠깐만, 신정환 씨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야, 아, 오늘은 마음껏 감사하세요. 에? 아! 어머니 실크. 오늘 우리 네 명 중에 네. 어, 밑에서 나오는 이 물대포는 누가 가장 빨리 맞을 것 같아요? 아, 저한. 이름이 뭐예요? 예, 저. 이름이 뭐예요? 정한 씨. 위에서만 인사하시네요.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짜자. 정한아 짜자. 아, 어떡해요? 짜자. 유민 씨는 일본 사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 사람 손이 나오고 민 거죠, 저를. 이것도 진짜. 야, 진짜 멋있다. 어, 진짜 멋있어. MC 대격돌의 네. 그 컨셉은 배수의 진입니다. 어, 배수의 진? 5cm 후에 뒤에. 아, 의자 뒤가 바로 5cm 예. 뒤. 예. 아, 그래서 물만 맞으면 그냥 넘어가게 될까요? 아니, 아니요. 아, 저희 버텨야죠. 자존심들이 있는 MC들이기 네. 때문에 어, 굴하지 않고 버텨보겠습니다. 저 어때? 물대포 물살은? 어이 무대 어 해? 아 무대 무대리 네. 넘어가기 딱 좋아요. 예, 맞춤이에요. 자 무대. 너 너 뭐냐고? 나 지금 뭐지? 네? 유민 씨는 원래 일본 사람이 원래 국적 한국 사람이 어디 사람? 일본 사람이죠. 네, 일본 사람. 야. 야. 와.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지금 짜발 초 저것도 아니었지. 짜발 초 저거 아니었잖아. 자, 어, 그래? 아. 어, 그래? 아니었던 거 같아. 그럼 강백이 씨랑 주영호 씨네? 나머지 아. 그 유미 씨는 아, 낯선 아, 낯선 어, 한국에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 유미 씨랑 얘기하고 있잖아. 아, 유미 씨는 아, 낯선 한국에 오셔서 네. 어, 그 연예인이 되기까지 가장 큰 힘이 돼준 분이 어떤 분이세요? 네, 부모님이에요. 아, 부모님. 부모님 어디 사세요? 동경. 아, 또 부모님. 어, 아, 일본. 일본. 나를 한 번만 볼게. 아, 나중에 결혼해서 어디 살고 싶어요? 어디 살고 싶어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랑 결혼. 한국 사람 결혼. 결혼하면 네. 한국에서요. 아, 그러니까 아, 한국 사람이랑 한국... 결혼하면 한국에서 사시고. 네. 얘가, 얘가. 아, 일본 사람이면 일본에서. 네. 고등학교. 어, 호랑남이다. 호랑남이. 야, 이제 무대풀 가지고 호랑남이라. 야, 정말 이제 경치 올랐네. 경치 올랐네. 자신의 얼굴 중에는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울 보는 새끼. 아, 나는 어디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보조개? 아, 보조개. 진짜 보조개예요. 한간에는 뭐 수술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군요. 아니에요. 아, 강동희 씨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안 됐다, 안 됐다. 네? 보조개 나온 사람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조개 이쁘다 그런 아, 그 좋아요. 일본에 있을 때는 왜 말 자꾸 그래? 근데 한국에 어떻게 배우로 데뷔하시게 되셨어요? 아, 제가요 일본에서 아, 저 자기 말 진짜요? 아, 얘기하시잖아요 게스트분. 아 지금 뭐라고 하시다가 아, 의자가 빠졌어? 아 지금 이제 강동수가 왜 물 막고 있는지 알아요? 왜 아세요? 예. 그러면 그거를 아. 고향이라고 얘기해요. 고향. 네, 고향. 응. 일본 말고 고향. 고향이라고요. 응. 자, 하지 마세요. 한국 오기 전에 네.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한석규 씨 나오는 거. 네, 감동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영화에 출연하고 싶게 돼서 그때부터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연예인 활동을 처음 시작한 건 몇 년도예요? 제가 21살 때. 그러면 그때는 데뷔, 연기죠, 탤런트로? 네, CF. 아, CF 모델로. 네. 어떤 CF였어요? 그 카메라. 아, 카메라. 카메라. 아, 그 카메라. 미디어 카메라. 그 카메라가 메이드 인 한국이에요? 메이드 인. 아. 아, 저! 모르겠어.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어디? 메이드 인 어디요? 메이드 인 고향? 고국. 네, 메이드 인 고향. 아, 메이드 인 고향. 메이드 인 고향. 그래서 뭐 고향도는 보고. 그럼 부모님 중에서 누가 제일 더 보고 싶어요? 아버님. 아, 예. 네. 엄마보다도요? 예. 네. 딸들이 보통 아버지 보고 싶어하고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 보통 엄마 생각이 더 나지 않나? 아, 되게 자주 전화하니까요. 전화 엄마는. 그 유민 씨 지금 저 물대포 이름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연달아 따발총. 따발총 물대포. 그렇구나. 유민 씨는 지금 한국에서 뭐 CF 뭐 드라마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많은 영역에서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다 재밌어요. 아 다. 네 다. 야,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야, 봤어? 야, 이거 자꾸! 야, 이거 자꾸! 다 좋아. 진짜 따발 물대포야. 따발이다, 정말. 유미 씨, 강경유 씨, 정말 힘 좋죠? 네. 힘 좋죠. 아, 시원하다. 아, 이게 그 우리가 스파 사우나에서 그런 마사지 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왜 제 입술이 계속 부어오르죠? 그 유민 씨 지금 이게 방송 그 오늘 네. 날짜보다 며칠 후가 되겠지만 네. 그 우리나라 그 팬 여러분들의 그 관심에 고맙다는 뜻으로 팬과 그 미팅을 가질 예정이죠? 네. 그럼 제가. MC를 보게. 진짜? 예, 누가 그걸 초대를 했어요? 예? 누가? 예? 누가 그걸 초대를 했어요? 제가요. 유민 씨 매니저가? 제가. 그냥 스스로? 네. 유민 씨 매니저가 많은 분들 연락했는데 연락이 다 안 되고 바쁘셔가지고 강병규 씨가 승쾌히 승낙을 해가지고 강병규 씨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팬클럽 그 모임에 그 강병규 씨가 MC 보기로 하셨대요. 아니, 몰랐어요. MC 본다는데 평소에 강병규 씨를 좋아하셨었어요? 아니, 그렇지. 뭐라고? 좋아해서 물 맞는 것보다 낫다. 왜 시켜요?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강경규 씨? 지금, 제 지령을... 하긴 아까 이렇게 수영복 입고 이런 거 봤는데 제 지령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솔직하게? 아니, 야구선수였는데 야구선수. 어떻게 알고 있어? 강경규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어? 야구선수로? 네, 야구선수고 힘이 좋고 힘이 좋은 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봐서 몸매를 보셨으니까 잘 보셨다 얘. 아이고 또 성격은 어떤 거 같아요? 재밌고 네. 착한 친구. 여자들한테 어떻게 할 거 같아요? 여자들한테 어떨 거 같아요? 인기가 많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아,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좋아한다는 얘기를 벌써 들었어요. 그러면 강병규에 대해서 다 아신 거예요. 네, 다 아신 거. 네. 여기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게 드시는 음식 있다면? 네, 김치찌개. 오, 김치찌개? 네, 이야. 안 매워요? 안 매워요? 네, 안 매워요. 매운 거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해요. 내가 그랬어.
거죠.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 이거 잡지 마. 그러다 같이 넘어갔으니까. 자, 강병기 드디어 잽에 넘어갈 뻔했다. 야. 제비, 나 분명히 잡아줬다. 저기 미스터 깡. 네? 분명 이번에는 임성민 씨가 보내려고 했어요. 아우, 그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인터뷰였어요. 의도적인 의도적인. 제가 이걸 왜 잡고 있죠? 유민 씨는 고등학교 그럼 일본에서 나온 게 맞아요? 예, 맞아. 막을 수 있네! 자, 좋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자, 좋아, 막을 수 있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리. 유미 씨가 저랑 같이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아. 어, 그래요? 예. 네. 운동선수 출신은 뭐, 야구했어요? 뭔가 다. 아니, 영구요. 키가 그렇게 크신 것 같지 않았는데. 와, 농구하셨어요, 정말요? 포지션이?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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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디가드. 아, 오늘 웃으셨어요. 해맑게. 저기 지금 꺼졌어요. 몰아줘, 몰아줘. 저 이제 뭐 가장 이제 뭐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아, 제일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남자 스타일. 첫째. 착하고. 자세하게. 착하고. 예, 똑똑하고. 똑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예? 존경할 수 있는. 아, 유민 씨가 존경할 네. 수 있는. 아, 지금 요즘에 그 MC 보시잖아요. 네. 한국말을 이제 하시면서 MC 보니까 어떠세요? MC 하시니까.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국말 중에 어떤 말이 제일 하기 어려워요? 그 받침 들어가는 거. 받침. 네. 일본에 없으니까. 야, 오늘 강병기 의지 많이 하네. 버팀목이네, 버팀목. 어, 정말. 지금까지 누가 날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없어. 하늘에 감사해. 대강 휘둘르면 잡혀. 그 받침이요. 받침이 제일 어렵고. 예, 어떤 말이 제일 안 되는 단어들 있어요? 이렇게 힘든 단어. 생방송. 생방송. 네. 아, 다 이응. 예. 또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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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1등은 걸 진짜 음악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한국 노래. 한국 노래. 예, 한국 노래. 한국 노래 중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그래요. 아, 그 한국 노래 중에 제일 괜찮은 노래. 즐겨 부르는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호도 안 했죠. 뭐 SS나 Oh My Love. Oh my love. 조금만 줘. Oh my love. Oh my love. 자, 자꾸 안 하시면 저희가 계속 할 거예요. Oh my love. 괜찮아요. Oh my love. 하시면 하세요. 계속 해요, 그냥? Oh my love. 유빈 씨가 한국 와가지고, 그니까, 친구도 많이 그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 중엔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 예. SS 슈. 아, SS 슈. 하고, 빈. 빈. 아, 슈하고. 그리고 좀 저기 많은 분들이 예전에 윤정수 씨가 유민 씨한테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밝혔었죠. 아, 프로포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어땠어요, 기분이? 야, 많은 분들이 좋았죠. 좋았죠. 나쁘게. 그러니까 좋은 것도 궁금해서 그렇지. 좋았나? 혹시 나빴을 수 있잖아. 또 귀여운 척해 여기서. 지금 못 봤지. 뭐 있어 또 아까부터 계속 후회달래라 보고. 뭐? 야, 참 그 맨 뒤에 그 나비 넥타이에 참 후회해달라고 그런 게. 아이고 지민 씨 여기 호해주세요. 어머머. 어 실패 실패. 유민 씨가 학교 다닐 때 칠공주파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설마 이분? 아니요. 아니에요? 아, 저는 씨가 어떻게 아니 칠공, 어떻게 칠공 저는 제가 알기로는 팔공주로 알고 있는데. 맞아. 아, 나 머리 아픕니다. 너무 멋져 지금. 유민 씨는 한국 남자가 좋아, 일본 남자가 좋아? 어떤 거 같아요? 한국 남자와 일본 남자 차이점이 뭔 거 같아요? 차이점은 좀 한국 남자분들은 좀 남자답고 그런 게 있고요. 그럼 나중에 결혼은 한국 남자랑 하고 싶어요? 아니, 그... 모르겠어요, 그때. 아, 아직 모르겠고? 아, 그냥 좋은 사람 모르죠. 네,
아픈 사람. 왜 저를 유미 씨 한 번 호해줘요. 호해줘요 호. 저기요 이걸로 호해주세요 이걸로. 이걸로 호. 유미 씨는 네. 저기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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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엄마 계시죠? 엄마 계시죠? 네 엄마. 여동생. 그 유민 씨는 큰 엄마 있죠? 큰 엄마. 아, 안 계셔요. 아, 작은 엄마. 예, 있어요. 어디 사세요? 동경. 아, 동경? 예, 일본 동경. 방심하는 예, 일본 동경. 지구력이 한계구나. 왜 이렇게 넘어갔냐면 나를 걸었는데 내가 피하니까 나를 야 난 의지하지 마. 내가 이렇게 믿음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 동생분도 계시죠? 네? 동생? 예. 여동생? 예 있어요. 어. 여동생은 뭐 한국에서 활동 계획 없어요? 없어요.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예. 그 유미 씨 동생이랑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이 그 인터넷에도 오르고 그래서 네. 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물은 거냐면 특히 네. 신정환 씨가 네. 유민 씨의 여동생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야 이거 쇼인데 이거 야, 이거 잠깐 잠깐 지금 사람 손 나온 거죠? 앞으로 친구들 이렇게 그 지금 일본에 아 저기 집에 간 적 있잖아요. 네. 집에 가서 딱 TV를 틀었을 때 네. 어 우리나라 그 가수 그 한국 가수들 보아랑 네. 그 한국 탤런트 그 윤선아 씨랑 네, 그 나온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오 그다음으로 따발이 되네. 야 이거 뭐야 이게 더 이것도 업그레이드인데 야 뭐야? 저는 궁금한 게 유민 씨가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아~ 첫사랑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거 좋아하는 오빠랑? 아니 연극부의 후배. 연극 후배? 예. 아 연극을 저 했었어요. 예.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농구배 후배면 중1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네.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네? 제가 짝사랑했어요. 아 후배를. 네. 유민 씨는 제가 볼 때 스타일이 연상보다 연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네 중요하지 예. 않고요 네. 만약에 연상을 많이 만났으면 몇 살 연상까지 이야기 중요하지 않대잖아요 다섯 살까지 다섯 살? 네. 겨우? 어? 너는 됐다 어? 너 나이는 됐는데 딴 게 안 돼 존경스럽지가 못해 존경을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은 유민 씨가 꽃을 들고 있으니까 꽃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 머리가 아, 꽃으로 사랑의 터치. 아, 왜요? 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먼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유민 씨. 예. 빠지나 했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쵸? 저기요, 강경 씨가 하실 말씀을 일단 적어드릴게요. 만나고 싶었고요. 아, 오늘 그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자, 유민 씨 매니저 빨리 수동하세요. 수동하세요. 강경 씨. 지금 힌트 분위기 사니까. 네 분 다 눈 감으시고요. 들어간다. 어! 강경규 씨! 어, 강경규!